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나들이로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내유 이리에 들러 마을 주민들과 농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심과 천심이 일치되는 곳은 역시 농촌이므로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용기 있게 열심히 일할 때 나라는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구 근교 조부모와 선친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일요일을 이용해 신령동 생가에 들린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의 육사 시절과 신혼 시절의 사진이 걸려있는 안방과 건너방을 둘러보고 마을 사람들이 마련한 환영잔치에도 참석했습니다.